드리블할 때 이제 그 디딤발 하고 그 다음에 이 오른발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터치할 때 그때 제가 느끼는 이제 뭐 캡틴에다 아슬레타라고 이제 그런 제품들과 느끼는 터치상 사이의 미세한 차이가 조금 느껴지긴 해요. 그다음에 발바닥도 이 스터드 특유의 특성 이런 것들 때문에 캡틴 아슬레타 C3라는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발바닥에 이렇게 공을 끌어다니거나 할 때 이 공과 지금 발바닥의 작용에서 느껴지는 느낌 이런 것들에서 이제 그립성이 엄청 좋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우드는 약간 젖어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물기가 좀 묻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마른 쪽으로 가면 조금 나아지긴 하겠죠. 근데 같은 컨디션에서도 어쨌든 아웃솔 쪽은 확실히 아슬레타나 캡틴 이런 쪽이 더 낫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거 말고 지금 신고 있는 거 상에서는 이게 저 풀 인조 가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패딩이 없는 신발이긴 하지만 다른 착화상의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능은 꽤 뛰어나다. 가격이 139,000원이다 그러면 소비자 가격으로 그 브랜드 제품인 경우에 지금 그 겹치는 부분이 나이키 TM4 프리미어 같은 게 이제 가죽이 사용이 되고 139,000원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인조 가죽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구조에 어떤 디자인으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가격과 동일한 가격 포지션의 제품이다. 뭐 비교를 했을 때 사용 편의성 가치는 TM4보다는 이게 솔직히 이질감이 적어요. 단순하게 가격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그럼 이제 아슬레타 쿨트라 이런 아주 그 저가형 모델과 비교했을 때 또 압도적으로 좋으냐 근데 그렇지는 또 않고 그러나 사용상에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있거나 약점이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이제 끈을 묶고 다시 적응을 하고 나서 왼발 앞쪽 눌림도 없어졌고 확실히 신발에 적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충분히 다양한 테스트 못하는 건 지금 허리 문제 때문에 큰 동작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그 하지장에 그 고관절 이하만 이용을 해서 지금 그 모든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 제대로 된 걸 지금 테스트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테스트 해본 바로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네, 전혀. 뭐 끈구멍의 조정 부분, 그 다음에 텅이 신발의 바깥쪽으로 삐져나오는 거 이런 것도 사용 중에는 그렇진 않기 때문에 착화를 하는 상태에서 생기는 문제들이어서 그런 부분도 금방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세요? 이거 찍으세요? 예. 여기부터 축구 있어요. 아, 뭐 할래요? 먼저 와서 편하게. 힘들지 마시고. 혼자 운동하러 오신 거예요?
이제 사용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책 발견되는 문제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 지금 이 제품인 경우에 사용을 계속하면서 여기 인조 가죽이 있고 발에 이런 굽힘 연삼들이 생기죠. 게임 중에 생기는데 여기가 이렇게 굽혀지면 여기가 눌려지는 현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예전에 제가 그 코파 문제 같은 거 코파 제품 리뷰할 때도 이런 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가 접히잖아요. 이렇게 접히면서 여기를 누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발가락 바로 뒤쪽에 관절 부분에.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경기 중에서 여기 상당히 통증을 느끼게 되겠죠.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해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들. 언니 안녕하세요.
안 오기로 하고. 예, 근데 집 근처 나 지금 보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언니들 보러, 시합하는 거 보러 갈까? 아니, 집에 팔려면 우리보다 가깝네. 예, 정말 사장이니까 같이 살아서 가까 지금 와서 보러. 와! 보내주고 가야지. 사진 한번 찍고. 그래서 가서 보러 가야지. 좋지. 유니폼을 어떻게 하고 그랬어? 가기를 그때 우리 아가씨 그때 뭐 마케팅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써도 되니까. 뭐 어때? 뭐 어때? 그래갖고 제가 그냥 써. 나도 유니폼 바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그냥 세고 세고. 허리 봐. 사실 세고 입는 것도 의미 없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냥. 사실 그분 입었도 뭐 1년 뭐 입으셨어요? 엄마도? 아 여기 다 보안이 여기서 보안이고 여기서 보안이 저도 그냥 네, 입어도 네. 된다고 했어요. 아니 뭐야 이 아저씨 그냥 써도 된다고 언니들한테 기다리는 것보다 쓴다고 했더니 언니들이 근데 어디 부어보고 있지? 안 써도 돼. 떼거라서 그래. 어, 어디 떠라? 아니야. 어디 떠라? 아, 진짜요? 알콩달콩하네. 지난 다음 주에 저도. 어떻게? 그거 못 갈 것 같은데, 앞에 저도 그냥. 아, 왜? 와. 몰라. 차판이라고 그래가지고. 멀죠, 그죠. 차판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 차나 얻어 타고 가. 그 뭐지? 그 훈련을 저도 화요일을 할까 지금.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학년이 달라도 엄마들끼리 알아? 예, 수빈 언니가 하자고 해서 방송 왔다고. 수빈이가 진짜 연락을 했어. 언니 되게 고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답이라는 게. 아니, 너무 내고. 그래서 언니가 하자고 해보자고 해서. 학년 왔지, 학년. 4학년인가요? 그러니까 아니, 아들. 아, 하나. 하나. 둘이 중요하더라고요. 중요? 아들 둘 다 축구라더라고. 맞아요. 그 저는 그래서 언니 아들 둘인 줄 알았는데 위에 누나가 떠 있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일하는데 위에 떠 있어. 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그 열혈 엄마들이잖아. 아들만 아들 케어하고 또 자기도 하고 우리도 케어해주고. 근데 누나도 일단 둘이야. 둘이 제일 위에가 하나도 이런 거 같아. 예 맞아요. 하트는 위에가 수빈이 위에가 맞았어? 맞아요. 깜짝 놀랐어. 아니 그렇게 넘겨보자. 고3년생이면 29살이잖아. 23살이잖아. 고3년생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13년생. 우리 아들은 12년생, 14년생. 아 진짜? 아, 네 하나. 하나인데 축구하면 막 따라다녀. 어디서 머리 좀 매일매일 이래 와. 아, 미래. 이제 중학교 가면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 강동으로. 모르죠. 아, 청남에서 듣고 있어. 알아봐야지. 아직도구나. 미래는 알아서 볼까? 애가 잘해야지. 당연히 이렇게 솔선이 이렇게 되는. 아니, 미래 엄마들 다 이사가가지고. 강동으로. 나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아니 우리 아직도 축구 되게 좋아하지만 취미 반이라 해도
이번 주에 말 안 들어가서 안 가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 혼자 오기가 좀 미안하다. 엄마 오늘 가고 그랬어. 아, 엄마 오늘 그 좋지. 그래서 사실 시작했어요. 뭐 이겼다? 몇 골렸다? 그래, 저 막내가 맨날 엄마 그러면 먹고 안 했어. 3학년 막내 3학년 우리 애가 4학년. 아니, 여기 5학년이 제일 많더라고. 그리고 또 위에는 또 중학생도 있고. 언니들이 막내들이 다 5학년이더라고. 저희 형님은 엄마 축구도 안 하고. 무슨 운동을 했었어? 첫날 이미지가 복싱 이미지가 팍 바뀌어가지고. 아니요, 저 안 했었죠. 운동 안 했어요? 네. 아, 옷차림부터 해가지고. 아, 저요? 그냥 운동하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언니. 아니, 옷을 이거 누구 거야? 이거야. 여, 내가 이제 걸려야겠지. 몰라,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 남자 먼저 왔어. 어, 이거 찍고 계신다고? 뭐 찍고 계셔? 아니, 그 유니폼을 주기로 한 언니가 바지가 이제 낑기니까 바지 공주를 틀은 거야. 그래갖고 그 바지를 안 보냈어. 틀었다고. 야, 이거 진짜 공주인가? 그래갖고 옷돌이만 보냈거든? 응. 아유, 있으면 있고. 있는데, 어, 저기, 옷돌이, 번호가 달라. 지금 한 세트를 가지고 올 거야.